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강한 비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선원들은 물건을 배 밖으로 던져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풍랑은 여러 날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구하실 것이라고 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배는 섬에 닿게 될 거예요. 배가 한 섬에 가까워지자 선원들 몇 명이 작은 배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배에 있어야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굶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자 모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 돛을 올려 섬을 향해 나아갔어요. 해안 가까이에서 배가 모래 언덕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파도에 부딪혀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염려되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모두 헤엄쳐서 해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붙잡고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무사히 해안에 도착했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모두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석 달 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다른 배에 올랐어요.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대신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인 한 명이 그를 지켰죠. 사람들은 바울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풍랑에서 구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